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거 했었죠. 2019 컴페아 시즌 준비한다고. 자, 그래서 이거 저도 작년에 기억이 나네요. 자, 이걸 하고요. 자, 선수 확인하죠. 선수 확인. 스카우트. 락앤락 포기합니다. 오, 플래티넘이다. 노승욱. 근데 세 개를 투자해서 얘를 가지고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대진. 레전드 재료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만수 포기. 허준. 자, 탐색을 눌러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드깡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품에 엄청 많아요. 고급 타자팩, 고급 투수팩, 고급 코치팩, 고급 골드팩, 고급 실버팩 갑니다. 자, 스크린샷을 해둘까? 아니. 혹시 모르니까 썸네일로 쓸거 해놓고. 자, 이제 카드깡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셜부터, 아, 럭키박스부터 가자. 정대현.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고급 실버팩. 반짝거리는 게 없죠? 그 다음에 고급 투수팩. 왕행 중. 자, 플레 하나도 안 주나? 플레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삼성 수석. 고급 골드팩 4개 갑니다. 플레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장태수. 손주인. 오, 나온다 나온다. 박철우. 네, 좋은 재료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죠? 자, 그러면 친구 대전 한 게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친구 대전 밑에서부터 갑니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유튜브. 네. 자, 가보자. 경기 시작. 공격 기회.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브라운 선수입니다. 두 번 타자 김동주 선수입니다. 시즌 브라운. 3할 4푼 2리 23개의 홈런 8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공이 빠르다.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148km 빠른 공. 확실히 이 힘 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자 그렇다면 볼 대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글 타격. 어우 공이 빠르네. 빗금을 맞습니다. 파울. 투심이 좌타자의 몸 쪽으로 형성될 때는 위력적인데 우타자의 몸 쪽으로는 펜스 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바깥쪽 코스. 방금 160 아니었어요? 159.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2구 때립니다. 2구는 파울. 놀라운데.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뒷금을 맞습니다. 4구째. 4구 때. 일단 안타. 잡지 못했습니다. 오 프랑코 선수다. 카운터를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 컨택 능력을 발휘하면서 만든 안타거든요.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2번 타자 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하. 3루스. 3아웃. 1-3루 상황에서 보면 타자들이 부담이 좀 돼요. 병살당하면 수비적으로 운동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규 김기태. 우와 좋습니다. 김기태 골든글러브. 훈련 중독 에이스킬러 예지력. 4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우측에 어헤이.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주자는 3루. 어 프랑코. 동점 주자가 바로 나도 갖고 싶었던 예전에 있었는데 프랑코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후회합니다 버린 걸.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1루에서 아웃됩니다. 그대로 1-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1-1 선수 교대합니다. 타석의 헤인즈 헤인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1루 땅볼. 에이. 직접 베이스 터치. 너무 허무하잖아. 6회 말로 갑니다. 자 공격 기회.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양준혁 선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중심 타선이라는 것은 클러치 상황에서 찬스가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들어서 나오는 거죠. 떴어요.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2-1.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자 채웅. 마운드는 이제 권혁 선수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아 까비.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업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을 마쳤습니다. MC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팀 관리에서 선수 강화 좀 하고 마치죠. 김상호 선수. 한 번만 성공하자, 진짜. 그렇지. 파워가 올랐어. 좋아요. 다른 건 뭐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